첫 소식입니다.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.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분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538조 3,4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.08% 증가했습니다.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당기 순이익은 627.76% 증가한 41조 9,6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유가증권 상장사 당기 순이익 증감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삼성전자 이외의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 개선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실적 호조세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덕이며 상장사들이 번 돈도 늘었지만 마진율도 높아져 양과 질을 모두 잡은 실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.